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기마는 이마 되고, 일단 기마 추적길. 양책길 확보하고, 착길 안 여셨기 때문에 양책길 확보, 마진 줄. 면포 하겠습니다. 면역포 진이네요. 귀이상 진출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귀이상 먼저 진출해주고, 차가 나가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소 이런 자리 가겠다는 거죠. 뇌나 걸렸죠, 딱. 변호 쓸면 때리고, 핵이득. 안 먹으면 뭐 돌아오면 되고, 다음에 또 여기 가면서 또두 마리 내놔. 물어보고. 지금은 착딜 열었는데 뭐세 번째 라인 모읍니다, 그죠? 뭐 상위 나가서 한번 막아줘도 됩니다만. 먹을 쪽 달라가 보자. 뇌나, 여기도 올리고, 여기도 올리고. 양빵수, 먹으시고 먹고. 여기 또 올려있고. 뭐 상으로 치고 먹고 뭐 차가 이런 데는 못 오니까요. 다리가 두 개라서 부동산이니까 또 먹을까? 에이 뭐가 몰라. 이걸로 먹자. 일단 먹고 생각하고 먹고 먹고 기만 한번 올려줄게요. 수비를 좀 해야 됩니다. 차가 뭐 이런 자리 오면은 뭐 졸랑개서 두면 되고. 돌진 장군 있으니까 막아줍시다. 오지 마라, 무섭다. 이거는 이제 막아차를 걸고 상 때리겠다. 뭐 그런 거 있네요. 차가 일단 좀 피해야 되겠네. 한칸 빠져가지고 면줄 잡을게요. 막아 이게 치고 마루 먹으면 포로 치겠다. 안 먹어. 빠지면 막아차를 때리죠. 먹으면서 포내나 돌진이죠.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아지 먹고 챙길 거 챙기고 차장에 상 잡을 수는 있네요. 포를 근데 나중에 넘겼을 때좀 무서워질 수가 있고 사 한번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돌진하는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주고 포 넘기면 아주 좋겠네요. 장군. 자, 이 포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포로 상 때릴 수도 있어서 공짜죠. 벽이 부동이니까. 아니면 장군을 부르면 차로 받았을 때 포를 넘기면 차가 죽겠네요. 포장을 부르자. 포가 이쪽 넘어오라고 하고. 차로 받으면 포 넘기면 차 죽으니까. 포로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거죠. 상대가 이쪽 공격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해주고 뭐 수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러면 끝났죠, 뭐 장기가. 상대가 둘게 없죠. 뭐 도마야 졸 믿는 수도 단데 이게 둘게 없고. 이거는 뭐좀 쓸데없는 장군 같습니다. 장군 부르면 마을에서 차 걸려가지고 오히려 수가 좀 걸리는 자리인데 쓸데없는 수가 없고 뭐 상위 나가서 대충 뭐 받아버려도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큰 수가 없어서 아이고 둘거 없는 상황에서 접속을 끊으셔가지고 다시 오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놓습니다. 세 해파 정도 더 두고 8단 가볼게요. 같이 찾기 왔고 빠진 줄 급장기니까 정신 차려 보겠습니다. 기마까지 나가고 상에 나와서 아마 병 달러 갈 건데 합병해 주고 장진추. 요즘에는 급장기도 다 정형 포진 자리네. 이사를 올렸다. 이쪽으로 안 가시겠다는 건가? 차가 나가 봅시다. 나가보자. 양사등을 아실 수도 있겠네. 그냥 노골적으로 양득 달라고 볼까요? 양득 치겠다 물어보고 차가 들어서면 이쇽 찾기를 확보하면서 묶인 게 풀리니까 아 이렇게 두면 이 밀죠. 또 밀면 도망갔을 때 양득 먹고 합시다. 먹으면 되고 상으로 치하면서 마로 차 걸겠다. 상내나 상이 들어가면 또 상잡으러 달라고. 너는 이제 죽었지.
먹으면 바로 달라고 하겠다. 뭐 차감값 빠져대가지고 차가 죽진 않죠. 뭐 포로 받고 이래도 되는데 뭐 그런 거보다 차 그냥 한값 빠져봅시다. 뭐 죽진 않으니까. 당으로 치고 먹으면 바로 먹겠다. 같이 또 먹으면 되죠. 뭐다 먹는 거지 뭐. 마가 때리면서 포 온다. 포 주고 졸 먹어도 되겠죠. 먹어. 마가 면포 칠 거고. 먹으면 상 먹나요? 상으로 먹을까 그냥? 포로 상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치면은. 아이 몰라 면상으로 먹자. 포가 상 치니까 그냥 그 수방비 해버리죠. 나 수비를 좀 해야 되는데 공내리면 포가 이걸 때리네요. 별 수가 없어가지고 살아봐 올리든가 뭐 수비를 좀 하죠. 이게 포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차로 못 먹거든요. 포로 뒤로 넘기셨네. 그럼 이렇게 상위 한번 빠져봅시다. 다시 면포를 하겠다고. 장군 있죠, 장군. 지금 포장해서 포가 차를 먹지 못합니다만 면포를 좀 했고요. 내려서 사 받아주면 어차피 차가 걸리니까. 저렇게 마가 뭐 이렇게 나가도 뭐 대차가 되니까 별 수는 없긴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대차인데. 차가 내려와서 뭐 말을 시켜줘도 되고요. 당은 나가가지고 뭐 조라로 때리든가 그런 식으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빵진줄 졸래나 일단 차감값 빠져가지고 포를 달라고 하면은 상에서 차 걸리니까 포가 또 죽었네요. 차내나 포내나 양빵수 잘 넣었습니다. 뭐 차가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걸 먹으면은 뭐 이걸 먹고 뭐 이렇게 둘 수는 있죠. 뭐 이렇게 돼도 포가 죽으니까 좀 손실이니까요. 이꼴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상 걸리는데 뭐 상은 빠져서 도망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이렇게 되면 마포대까지 점차가 조금 더 벌어지겠어요. 되겠습니다. 같이 찾기 났고 이마대국이네요. 승규님 어서 오세요. 마진출 면포까지 포가 졸 먹으면은 병 먹으면 장군이죠 장군. 일단 장군 먼저 부르러 보라고 했습니다. 면포를 하는지 면상을 하는지 물어보라고. 면상이래면상. 차가 들어서 주고. 네, 상진축. 네, 축하드립니다. 포로 말을 치고 상으로 졸 먹겠다. 응수하셨고요. 올려볼까요? 찌르면 죽으니까 졸 당기겠지. 이런 마죽죠. 이마진출하고. 그럼 뭐 차가 올라가서 지키면 되겠습니다. 뺄수 없고. 상진출. 다음에 이렇게 졸 당기면 또 때릴 수 있으니까 응수를 하셨고. 만에나 큰소리 합쳐주고. 때려. 막아 죽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여볼까요? 만에나 장군에 찾았겠다. 양빵수. 마가 이렇게 때리면 상으로 이게 장군 부르면서 차를 먹기 때문에 마가 병을 치면은 포는 먹을 수 있지만 장군의 차가 죽죠 차. 마사망 면상 공략하는 것좀 여러 번 알려드렸죠 이렇게 병을 일부러 죽이는 떡밥수 먹고 회기득 마진출 병을 먹으면 안 되죠 차가 죽으니까. 장으로 여기 노리고 뭐 양동 노리고 올려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올려주고 올려주고
올려줘, 올려줘. 아이고, 이걸 드시나? 마루 먹는데. 먹으면 뭐 차를 먹겠다는 건데, 먹어도, 아니, 먹으면 좀 별로네. 먹고 뭐 이걸 때리고 장군에 뭐 이렇게 먹어도 되긴 한데, 마루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악수 같습니다. 잘못 뒀죠? 잘 뒀습니다. 안 오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